네, 오늘 필기구 매장인 베스트펜에 와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갑자기 펜 소개 영상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펜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장 많은 펜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베스트펜 매장의 부대표님을 모시고 직장인이 사용하면 좋을 만한 펜이 어떤 게 있을까? 라는 걸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트펜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고정탁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펜을 쓰시는 분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디지털을 좋아하고 네, 디지털을 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날로그로 직접 펜을 쓰는 것의 느낌은 대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층이 다양해지기도 하고 다양성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시계, 남자한테 있어서 특히 맞아요, 맞아요. 시계, 뭐 펜, 구두, 넥타이 핀 뭐 이런 거를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저는 네. 펜이 그런 수단이 좀 됐었으면 맞아요.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진짜 디테일하신 분들은 펜을 보면은 좀 더 사람을 판단하기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부분 옷이나 대부분은 지금 요새 시계나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신경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펜까지 이제 조금 이렇게 되면 전문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느껴요. 저는 오늘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펜을 찾고 있고요. 네. 저희가 만든 이제 타임 트래커에 네. 여기다 이제 펜을 꽂습니다. 네. 저에게도 좀 추천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네네네. 부대표님의 픽을 좀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필과 볼펜 그리고 편리한 월티펜까지 조금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만년필이라는 게 조금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만년필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낮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중국 제품을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고 그래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아, 네. 이제 보여주십시오. 내 제품입니다. 이거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이게 중국산인가요? 네. 16,000원 정도 하는 제품이거든요. 네. 지금. 오, 되게 싼데요? 그죠. 근데 외관은 그렇지 않죠. 그러네요. 느낌 괜찮은데요? 네. 브랜드명은 홍디안입니다. 네. 네. 만년필기의 샤오미라고 불리는 그렇죠, 그 브랜드 그렇죠. 맞죠? 네. 네. 가격 대비 진짜 괜찮네요. 네. 조금 중후한 뭔가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요거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이렇게 네. 같은 모델에서 캐주얼한 느낌으로도 많이 사용하세요. 이런 민트색도 네. 있고. 오, 네. 이것도 괜찮다. 네. 그래서 좀 캐주얼하게는 이렇게 네. 쓰시고 조금 이렇게가 기본적인 라인업이에요. 색깔별로 그냥 모아놓을 수도 있겠네요. 만년필의 특징은 바디랑 잉크랑 보통 일체화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블랙엔 블랙 들어가 그렇죠. 있고 민트에는 이쪽 계열 색깔 이러면서 근데 색깔이 그게 많으면은 뭐 쓸 일이 많이 있나요? 글씨를 쓸 때 검정색으로 쓰다가 네. 중요한 부분을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밑줄 칠 때나 이럴 때도 그 만년필을 여러 개 갖고 있다가 네네네 그 색깔별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쓰기도 하고 기분에 따라서 쓰기도 하고요. 기분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다양한 색깔로 다양하게 필기하면서 일기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격 대비 진짜 괜찮은데요? 그죠? 쓸수록 되게 괜찮다. 네 쓸수록 괜찮고 필기감도 무난하면서 내구성도 괜찮고 이게 물 기반으로 이제 나오는 원리다 보니까 마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한 일주일 이상 안 쓰시면 네네네. 마르는 경우가 네. 있는데 캡 내구성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네. 느낌도 나쁘지 않네요. 네, 얇고 깔끔하죠. 네, 지금. 그러네요. 네, 얇아서 잘 어울리는데요, 지금? 너무 두껍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도 타임 트래커 커버가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맞게 이렇게 좀 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만년필에 좀 입문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싼 가격에 한번 느껴보기에 네. 즐겨보기에 괜찮은. 네, 만년필 네. 매력을 처음 느껴보시기에 괜찮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만 네. 써도.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윗급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투자하시겠다. 네. 이러시면 이제 요거 제품이 트위스비 네. 제품인데 조금 더 가격이 있어요. 72,000원 정도 합니다. 네. 아주 비싸진 않네요, 그래도. 네, 요새 재화 치고는 좀 가격이 네. 괜찮은 편인데 그건 돌리셔야 돼요. 아, 이제부터 돌려야 되는 네. 거고. 네. 이 밀폐감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돌린다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밀폐력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푸시업 방식은 계속 쓰다 보면 헐거워져요. 아, 헐거워져서. 네, 결국에는 몇 년 지나다 보면 헐거워지는데 나사 방식은 조금 더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고급 팬들은 다 나사선을 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몽블랑 이런 것들은 다 돌리시고 좀 외관이 비싸다 싶으면 돌리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 왜 안 되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어디에서 그러면 이제 안 되는데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유튜브를 보셨다면 비싼 펜이면 돌려라 당연히 돌려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시죠. 제가 그냥 쓰면서 솔직히 느끼는 거는 네. 아까 이전 거랑 아주 드라마틱한 차이는 안 느껴지는데요? 드라마틱한 차이를 느끼시려면
하이엔드로 좀 가시죠. 좀 더 올라가야 돼요. 네. 어. 그러면 아까 그 16,000원짜리하고 이 70,000원이죠. 가격 차이가 몇 배인데. 네. 아까 그 소개하셨던 첫 번째 거 말고 요거를 선택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이거에 비해서 장점이 더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첫 번째는 잉크가 시각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네. 볼펜심은 생각보다 빨리 안 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만년필 잉크는 생각보다 빨리 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편리성으로 다가오고요. 또 바디 전체로 충전하다 보니까 양 자체가 많이 들어가요. 여기는 아, 컨버터가 그렇구나. 있고 또 그 안에 또 조그만 네. 심처럼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만큼을 다 한 번에 네, 어. 최대 두 배 이상 수용이 가능해요. 어. 그래가지고 고시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선호하세요. 고시하시는 분들도 만년필 써요? 네. 이야, 그럼 네. 볼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만년필의 또 좋은 장점이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도 아, 쓸 수 있어요. 부드럽게. 네, 여성분들이 글씨 아기자기하고 이쁘게 쓰시는 분들 보시면 손에 네.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시는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손에 굳은살이 저도 있는데 굳은살 좀 배겨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쓰시면. 근데 만년필 쓰시면 굳은살도 완화 될 수 있고요. 어, 힘을 안 써도 되니까. 네, 고시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연습할 때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밀폐력 자체가 진짜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 펜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6개월 안 써도 나오더라고요. 어. 근데 그런 펜이 많지가 않거든요. 입문자들이 6개월 정도 비워도 잘 나올 수 있는 펜이면은 뭐 좋은 펜이지 않을까 저는 싶고 또 외관도 너무 저렴해 보이지도 않으면서 좀 적절한 것 같아서 특히 20, 30대 분들이 이런 디자인을 좀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만년필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건 카이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특징은 올드스쿨 느낌 많이 나요. 20년대, 30년대 컬러감을 많이 살려가지고 어, 그거 잘못하면 되게 올드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네. 보시면은 그런 느낌 안 나지 않나요? 잘못 보면 좀 그럴 것 같기도 빈티지. 빈티지. 아, 빈티지. 네. 좋은 단어고요. 빈티지스럽긴 하네요. 네, 그래서 네. 생각보다 젊으신 분들 많이 선호하세요, 어, 이거. 맞아요. 네. 요즘에 또 트렌드가 도니까. 네. 이거는 뭐가 더 좋은가요? 디자인 차이라고 보면. 네, 이거는 이제 독일제에서 오는 일단 나라에서 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독일제라고 딱 써져 있네요. 네, 젊은이 네. 왠지 젊은이 써 있으니까. 그렇죠. 왠지 고급의 느낌이네. 네. 어. 그럼 디자인도 약간 왠지 네. 다시 보시니까 좀 젊은이 그러네요, 썼지 않나요? 그러네요. 다시 계속 보니까 좀 마음에 드네요. 네. 한참 봐야 돼요. 한참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가격대는 네. 아까 제품이랑 비슷한데 이것도 한 7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만년필들 뭐 엔트리 라인으로 이렇게 쭉 우리가 봤는데 네. 이것과 좀 뭐 경쟁이라면 경쟁이고 이런 옵션도 있다. 라고 할 만한 볼펜도 또 몇 가지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멀티펜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이 유니가 저희가 제트스트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고가 라인인데 사실 이게 한국에 잘 안 들어와요. 아 그래요? 그게 많이 없어서 저희도 항상 품절이에요. 그래서 유니 회사에서 잘 안 주셔가지고 그래요? 왜 안 줘요? 팔겠다는데? 좀... 아, 구하기 힘들구나. 네. 다르긴 하네요. 약간 일단 누른 누른 네, 느낌 다르죠? 누른 느낌이 다르네. 그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죠. 맞아요, 맞아요. 네. 약간 그 스무스하면서 오, 진짜 그러네. 그런 느낌이 있고 샤프도 있고 네 우와. 샤프도 있는 게 있고 그냥 네. 삼색으로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있고요. 이게 진짜 오, 괜찮다. 바디감도 좋죠. 네. 그런 소재감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안 판다면서요? 꼭 저희 사이트 네? 아니셔도 네. 구하실 수 있으시면 아, 딴 데서 구할 네, 수 있으니까 딴 데서 저 예, 진심으로 좋아하는 팬이라서 야, 그거 진짜 괜찮다. 네, 근데 이거는 팬심 같은 거는 네. 별도로 또 구해서 갈아줘야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이게 국제 규격이라고 해가지고 아, 펜도 혼용하는 그런 네. 네, 같은 규격 꼭 여기 게 아니어도 네. 뭐 사이즈만 같으면 된다. 네. 이거는 어 진짜 딱 저희가 필요한 구성이네요. 필요한. 네, 구성.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딱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만년필 사실 모르겠고 네. 좀 공감이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가성비템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 24,000원이에요. 네, 사실 고가 라인이라고 네. 하기에는. 볼펜 치고는 되게 비싼 거고. 그렇죠. 그죠? 볼펜이나 멀티펜 네. 치고는 사실 그렇죠. 두 배 이상의 가격을 하는 거라서. 뭐 그냥 우리나라의 원래대로 하면 삼색 펜인데 그냥. 그렇죠. 그렇잖아요. 5천 원 정도. 지나가다 보험 아주머니들께서 이렇게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 뭐 한 500원짜리 뭐 이런 거랑 쓰시다가 네. 2만 얼마짜리 삼색 펜을 써? 뭐 이러면 이제 좀 그렇죠. 당황하실 분들이 있지만 써보면 다르다. 그럼 다음 거로 넘어가요. 네, 다음 펜 좀. 이 제품은 까렌다시 제품입니다. 까렌다시가 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알려져 있죠. 네. 네. 이유가 있죠. 어, 이유가 뭘까요? 아까 같은 맥락인데 네. 그 스위스가 물가가 되게 높잖아요. 근데 스위스는 이 펜이 모나미 펜인 거예요, 약간. 거기에서는 네.
크리스에선 자주 이렇게 잘 쓰는 국민 팬인데 저희 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네, 고가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에 비해서 조금 비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미지가 결국엔 또 고급스러움으로 가는 것 같아서 캐주얼하면서 고급스러운 제품을 원하시면 까레나시 제품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까레나시 블랙 에디션이 있어요. 딱 요거 네. 완전히 매트한 완전 블랙으로 제일 잘 나가는 했는데 제가 이거 쓰면서 너무 작은 거예요, 얘가. 아, 그래가지고 그립감이 남성분들한테 네. 좀 그래가지고 다시 넣어놨어요 지금. 다시 넣고 되게 비싼 펜이었는데 맞아요. 5만 원 넘게 주고 샀는데. 네네네. 그래가지고 다시 네. 케이스에 잘 넣어가지고 나중에 손이 작으신 분에게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네, 제가 쓸기에는 조금 작아서 그렇긴 했는데 뭐 펜 감이라든지 디자인 자체는 저는 되게 만족스럽고. 네, 디자인 자체는 되게 깔끔하고. 저희 타임 트래커랑도 되게 잘 어울릴 만한 비주얼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다 끼고 다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펜이 나는 좀 두께가 얇은 게 괜찮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제격인 브랜드죠. 아이고 얘가 좋은 게 요 펜 클립인데 제가 써봐서 이건 잘 알거든요. 네. 일반적인 펜들이 여기서 이렇게 끼려고 그러면 잘 안 껴져요. 이 펜 클립 자체가. 네, 좀. 근데 얘는 요 밑에 공간이 되게 넓어가지고 이렇게 살짝만 들어도 아주 쉽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맞아, 그거 디테일하게 만든 네.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기 좋더라고, 까르네시. 원래는 그게 좀 불편하죠. 네, 나머지는 이게 펜 클립이 사실 디자인 용도로만 그냥 남아있고. 맞아요, 맞아요. 기능적인 거를 거의 안 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건 막 부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거는 되게 기능적으로 잘 만들어서 저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이번에 추천드릴 제품은 스왈로브스키의 볼펜입니다. 아, 이것도 네. 좀 많이 보는 펜이죠. 오, 많이 보셨어요? 아, 이거? 그럼요. 이거는 선물을 할 때는 무조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템이죠. 저 이거는 특히 여성분들, 상사분들이나 다른 모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선물하실 때 실패하지 않는? 일단 네. 뭐 안 써도 예쁘니까 네. 반짝반짝하고 완전 이뻐요. 네. 이거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선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물 용도로 그죠? 네, 네 정말 가격도 꽤 안 비싸네요. 네, 이 제품은 좀 네. 가격이 덜 비싸고요. 4만원, 네. 4만원 초반대 더 비싼 제품이 있는데 이게 제일 네. 저렴한 네 그거랑 뭐가 보나요? 다른 거죠? 네. 얘는 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원 차이가 나네? 색깔인가? 아, 소재 소재가 달라요? 얘가 조금 보시면은 검게 한데 아 그렇구나 그러네 기왕 선물할 거면은 좀 이런 게 좋긴 하겠네 네.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네. 좀 지문이 잘 안 보이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좀 화려하지만 좀 지문이 펜에 좀 남아서 그렇구나 근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또 마음에 네. 괜찮더라고요 근데 예민하신 분들은 좀 네, 선물용으로도 좀 반짝반짝해야 주는 네. 느낌이 나시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거는 진짜 여성분들 선물을 받으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되게 안 쓰더라도 꽂아 놓으면 되게 기분 좋아하실 것 같은. 네, 네. 네. 본인이 직접 써도 뭐 되게 느낌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냥 회사 퇴사 선물이나 입사 선물로 괜찮고 승진 선물. 그래서 상사분들께 주시면 안 쓰더라도 그냥 책상에 보통 두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죠? 케이스 예쁘게 해가지고. 쇼핑백이랑 같이 나가고. 네, 네. 조금만한 그냥 손편지로 이렇게 감사 인사 정도 적고. 네, 네, 네. 딱 드리면은 뭐 아주. 그렇죠. 깔끔한 헤어짐을 할 수 있겠네. 맞아요. 저는 네. 펜을 퇴사 선물로 제 구독자분들 다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셔서 퇴사 선물 네, 스왈로브스키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직장인들이 사용해볼 만한 엔트리 만년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만년필은 아니지만 직장인들이 뭐 애용하거나 선물하기 좋은 펜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남부터미널역에 베스트펜이라는 매장에 오시면 뭐 그냥 다 있어, 다 있어. 웬만한 건 다 있으니까 오셔서 직접 써보시고 이 펜은 원래 간지템이에요, 간지템. 그래서 조금 멋을 알고 헤리티지를 아는 사람들이 클래식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 직접 써보고 나의 어떤 이미지와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점점 이런 고급 펜들이 문화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필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타임트래커 쓰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바라보고 업무 시간을 분석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때 좀 더 즐거움이 가미될 수 있는 여러분만의 펜과 필기 습관을 찾으시는데 베스트펜 매장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이 촬영하셨는데 뭐 소감이 어떠셨는지 생각보다 펜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편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호였습니다.